푸든다우 좋은 하루입니다. 외교 소식과 걸맞는 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곳은 모파 책방입니다. 방금까지 제가 읽고 있던 책의 제목은 하멜 표류기입니다. 하멜 표류기는 1653년 심한 풍량으로 배가 난파되어 조선에 표류하게 된 네덜란드인 하멜이 13년 28일간의 조선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난 12월 11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동포 간담회 격려사에서 하멜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한국과 네덜란드가 하멜의 표류에서부터 긴 인연을 이어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6.25 전쟁 당시 네덜란드는 우리와 미수교국이었음에도 5천여 명의 장병을 파병하는 등 양국은 남다른 연대와 우정을 다져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첨단 기술, 원전,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핵심 기술의 선도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와의 협력은 우리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경제 안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12일부터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과 전쟁 기념비 헌화, 국왕 내외와의 친교 오찬 및 국빈 만찬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이어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ASML 본사를 찾아온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ASML 클린룸을 둘러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13일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과 업무 오찬에서도 반도체 관련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등 한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16년 전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헤이그 리더자를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방문하여 순국 순열의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의 뜻을 기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통해 체결된 협정 MOU가 향후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의 신호탄이 되길 바라며 모파 책방은 다음에도 더 유익한 책과 외교 소식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모파 책방에서 이세희 기자였습니다.